자, 호박입니다. 조선 호박인데 좀 너무 많이 심었죠? 이 모종으로 심은 게 아니고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나니까 또 아까우니까 못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뭐 모종수가 많아져 버렸어요.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. 자, 지금 요맘때에서는 순치기를 좀 해줘야 돼요. 지금 보면은 이래저래 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. 자, 요게 원줄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원줄기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줄기, 그 아들줄기라 그러는데 아들줄기 하나, 그 두 개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적심할 거예요. 자를 거예요. 그래서 그 작업할 건데 지금 뭐 사이에 보면은 요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나와요. 요거 원줄기 요거 하나 원줄기 요거 하나 키우고 그 다음에 아들줄기 요거 하면 되겠네요. 요거 상태가 좋으니까 요거 하나 키우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라줄 겁니다. 예, 요 마디마디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이렇게 잘라줘요. 예, 그래서 요 원줄기와 요 아들줄기 요 하나만 키울 거예요. 자, 나머지도 이렇게 나갈 거고 이거는 참고로 뭐 줄기를 그 아들줄기를 뭐 두 개를 하시든 세 개를 하시든 네 개를 하시든 그건 괜찮아요. 그 대신에 이제 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일반 집에서 먹을 거니까 굳이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있겠어요? 이것도 가만 보면 한 줄기네요. 그러면은 이 줄기와 이 줄기를 키우고 이 줄기와 이 아들 줄기를 키우고 이것도 잘라내 버리겠습니다. 자, 이러면은 이 줄기 하나 이 아들 줄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키워지는 거죠. 네,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잘라주고 예, 요렇게 나머지 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이 줄기하고 이 줄기 두 개가 있죠. 그럼 그 두 줄기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버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줘야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받고 열매도 잘 맺힙니다. 나중 요런 데서 지금 요런 것들이 나중 다시 또 순이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요런 것들도 다 잘라줘야 돼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여기서 그 호박을 열리는 거를 바라지 말고 이건 좀 쭉 뻗어나가서 한 7마디, 8마디에 그 정도 됐을 때 또 하나를 맺히게 하고 또 그만큼 자라났을 때 또 맺히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될 거예요. 뭐 나중 뒤에 그 모습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 한번 볼까요? 주위에 있는 잡초들은 다 걷어내버리고요. 자, 이것도 보면은 요 원줄기에 옆에 이렇게 아들 줄기가 하나 더 났어요. 그래서 요런 것도 다 커서 줄기로 발전할 건데 요거 이렇게 잘라줘 버려요. 자르고 나니까 뭔가 시원하죠? 예. 얘들도 이렇게 시원하게 클 수 있게. 그리고 보세요. 이런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새 순이 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도 언젠가 또 커서 순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견눈도 다 이렇게 따줘 버리고요. 이 밑에서 피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줘 버려요. 예,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줄기 키울 거고.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원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
이렇게 지금 줄기가, 아들 줄기가 하나 나가고 있죠. 그럼 요거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요. 잎사귀는 놔두고 이런 꽃잎은 다 따줘버리고 요것도 순이 자라날 것 같네요. 이것도 겨순이네요. 자, 여기서도 이렇게 겨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잘라버리고요. 자, 뭔가 좀 시원해지죠? 됐었으면은 호박들은, 조선 호박은 이런 식으로 그 가지치기를 해서 보통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안에 호박이 열려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하잖아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잘라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, 시원할 수 있도록, 그리고 이렇게 노란 잎사귀들은 잘라서 버리세요. 이거는 나중 여기서 병이 옮을 수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계속 겨순이 계속 날 거예요. 나는 겨순 보이는 대로 잘라주세요.